않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고 또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국내 프로야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먼저 그 대전 NC 하나전, 부산 롯데 넥센전, 광주 기아 KT전은 비로 취소됐고요. 네. 그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만 열리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4연패에 빠지면서 그 NC 한 경기 차로 쫓기고 있는 선두 두산은 그 SK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은 3회 초 현재 2대0으로 앞서 있고요. 그 잠실에서는 3회 초 현재 LG가 삼성에 그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선수들 어떤 활약을 보였나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는 신시내티전에 6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그 6회 1사 1삼루에서 그 유격수 땅볼로 타점을 올렸고요. 네. 9회에는 그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리면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네. 그 팀은 아쉽게 2대3으로 졌습니다. 아, 또 졌군요. 네, 그 강정호 선수가 그 지난 7일에 그 231일 만에 그 부상 복귀전에서 그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네. 그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타점을 올렸지만 팀은 좀 다소 그 부진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는 템파베이전에 8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하면서 네. 그 5대2 승리와 함께 선두 질주를 그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아이고 나름 이제 활약이 또 괜찮았군요. 네, 이대호 예. 선수가 최근에 선발 출전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 있고요. 오늘도 뭐 4회 우전 안타, 7회 좌전 안타를 때리면서 자신의 진가를 또 발휘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하고 저희 또 김현수 선수 맞대결이 무산됐다죠? 네, 오늘 그 두 선수의 또 맞대결이 그 무산이 됐고요. 그 박병호 선수는 최근에 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또 상대 투수들이 또 박병호 선수의 그 몸쪽 공을 계속 던지면서 경계심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김현수 선수도 그 최근 그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 안타를 때리면서 그 신락 같은 또 주전 경쟁에서도 그 희망을 이어가면서 또 자신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우천시에는 경기가 연기되는 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네. 자,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요.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군요. 네, 손현재 선수가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에서 그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대회 최초로 개인종합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 손현재 선수가 오늘 종목별 결선에서도 후프와 볼, 곰봉, 리본에서 1위에 오르면서 그 전 종목을 석권하면서 대회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손현재 선수 그러면은 올 여름에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거죠? 네, 손현재 선수가 올해 8월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그 최초로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손현재 선수가 올 시즌에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첫 은메달을 따냈고요. 지난달에 그 페사로 월드컵에서 개인 최고 점수인 73.900점을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림픽을 80여일 앞두고 그 메달을 향해서 청신호를 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브라질 그럼 이제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네. 왕년의 축구 스타가 리우 올림픽에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 2002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던 축구스타 그 히바우두가 그 올해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을 찾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그 히바우두가 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리우에서 강도들의 총에 맞아서 17세 소녀가 숨졌다는 글을 남겼고요. 아. 지난 7일에 리우 시내 세 곳에서 총격전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했고 그 무고한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히바우두가 리우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브라질 방문을 계획 중인 모든 이들에게 집에 머물길 권하고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글을 남겼고요. 브라질은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리우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3점 슛의 달인 이 커리 선수요. 2년 연속 MVP를 예약했다고요?
네, 그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커리 선수가 그 2015-16 시즌 정규리그 MVP에 선정됐고 그 조만간 수상자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커리 선수가 올 시즌에 그 사상 첫 한 시즌 3점슛 400개를 돌파하면서 네. 그 팀의 NBA 한 시즌 최다 73승 기록을 세웠고요. 그 커리 선수는 그 2년 연속 MVP 수상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 현재에서는 그 사상 첫 만장일치 MVP 수상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커리 선수가 또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네, 바로 이 커리 선수가 오늘도 맹활약을 했군요. 네, 커리 선수가 오늘 포틀랜드와의 서부 컨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40.8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132-125 승리를 이끌었고요. 3승 1패를 거둔 골든스테이트는 결승에까지 단 1승만 남겨뒀습니다. 특히 커리 선수가 무릎 부상을 딛고 보름 만에 코트에 나서서 연장에서만 17점을 퍼부었고요. 그리고 마이는 동부 컨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토론토를 94-87로 누르고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에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등 구체적인 금액 한도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그럼 김영란법의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뭐 찬반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소식을 최성근 경제평론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이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최성근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군요. 지금 뭐 오늘 김영란법 아마 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청취자분들 그 내용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1년 2개월 전에 지난해 초죠 국회에서 이 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거고요. 다음 달 22일까지 이제 공시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더군요. 이 식사의 경우에는 3만 원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 문제에 대해서 또 이 금액을 이제 과연 이 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위헌성 여부인데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원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근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예. 먼저 이게 궁금해요. 부패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부패가 기본적으로 이제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이게 물질 혹은 사회적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뇌물이라든지 이권 거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사회라든지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매년 0.6에서 1.4%포인트 평균적으로 높게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생산성 본부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2010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와 노동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했을 때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부패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부정부패를 이제 척결하고자 뭐 이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행령을 발표한 김영란법 어떤 내용입니까? 뭐 주된 내용을 좀 보자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사립대학 교수 뭐 언론인 이런 등의 이제 허용되는 뭐 식사 대접 금액이 뭐 3만 원 이내, 네. 선물 비용이 5만 원, 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또 1년에 총 300만 원 이런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또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데요. 다만 또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지 뭐 사교 의뢰, 또 부정의 목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경주 사업의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걸 두고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부 금액이 정해졌는데 이것 때문인지 이 경제계에서 명절이나 경조사 때 오가던 뭐 한우, 굴비, 선물, 화환, 조화 이런 수령이 사실상 모두 처벌 대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농축수산 업계와 화훼업계, 유통업계 지금 시끄럽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사 대접 금액이 뭐 3만 원, 선물을 5만 원 넘으면 이제 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위축될 것은 뭐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화환 제공이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측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화환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조사비로 만약에 부조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화환을 따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선물용을 판매했던 뭐 또 한우라든지 굴비도 보통 5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면 역시 뇌물로 간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축산 및 과수농가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져 있더군요. 그럼 이게 내수 시장이 이 김영란법 때문에 위축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이제 이 사회로 만들어서 성장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이 법이 필요했는가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이제 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선진화 뭐 이런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뭐 사회 인식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경쟁력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시행령의 어떤 금액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만연한 부패 그리고 이런 부정 청탁이라는 이런 문화를 걷어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글로벌 시대 산업이라든지 기업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일단은 이제 길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네네. 그럼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당장의 고급 음식점이라든지 네. 뭐 골프장 뭐 이런 음식점 관련된 또 선물 뭐 관련된 유통업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대체되는 그 물품들이 또 나오고 서비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뭐 언론 보도처럼 뭐 내수가 위축이 되고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너무 우려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서민들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뇌물이라든지 부정청탁에 쓰이는 어떤 다양한 돈과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더 건전하고 투명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소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골프장, 네네. 일부 고급 음식점, 또 고급 술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절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 카드 전부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방탄!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의 정면송은요, 이수영이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가 아니면 안 될 때.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죠. 금요일엔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부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만남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최근에 말이죠, 기업의 비윤리성, 또 가족 간, 이웃 간 잔혹범죄,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가 아니면 안 될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전소연,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